하셔야 되겠다 하는 분은 물문학을 안쪽에도 쓸 수 있는 공간이 조금 있어요. 그쪽에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작품 접수는 1시 되고요. 제목과 바로 그 다음에 글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혹시 노트북을 사용하시는 분은 안 계시죠? 노트북 사용하시는 분 계세요?
조심하세요. 뒤에 이렇게 떨어져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한 번 시키는 건데. 네, 약간 좀. 1,500? 여기가 지금도 상처가 있는데. 뭐야? 그리고 얘들아 구멍 말고 여기 쇠 있는 데로 걸어야겠다. 아, 그럼 되겠네. 핸드폰 빠지네요. 야, 누나 우리 좋아하시는 거. 월드비스 머리 떨리세요. 세상.
놓으세요. 저기 보시고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이 질문은 태어나서 그리고 살고 그리고 죽을
때까지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는 받습니다. 네, 다음으로 보시는 작품은 어린 소나무라는 작품입니다. 한평한 땅 위에서 소나무가 이렇게 한둘의 줄기가 자라나는데요. 그 줄기가 두 가지로 자라고 또 여러 갈래로 돌리게 됩니다. 아직 더 자라날 것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의 여백을 월드미스 유니버시티입니다. 그래서 월드미스 유니버시티에 맞게 가장 화려한 천재를 선택하려고 했고, 그래서 글리터리 파우더, 빠짝이 가루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시면 다 천재가 모든 앨범 다 아시죠? 지덩체를 갖춘 여성상이라고 모두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거는 행복한 동물의 모자인데요. 저희가 월드미스 유니버시티를 하면서 희열의 순간을 표현해 봤습니다. 그리고 얼룩 마른 개성을 표현한 작품입니다. 그리고 저희 보시는 비둘기는 이제 평화상품입니다. 평화의 신을 뿌린다는 뜻에서 이 작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소통이라는 건데요. 월드미스 유니버시티가 세계와 소통을 한다는 뜻에서 남녀가 소통하는 모습을 작품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이 사진 작업들은 그래서 공간, 특히 집이라는 소재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것도 다 뉴욕 집에서 저만의 공간인 그런 곳에서 제 심리 상태를 이 인형들로 통하여 감정 전달을 하려고 노력해 보았습니다. 각각 제가 다 만든 인형들이고요. 또 최대한 감정 전달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곤 했는데요. 그중 한 작품이 바로 이 만개라는 작품입니다. 세상과의 조화와 평화로 열망하는 소녀의 마음을 만개한 꽃으로 상징화해서 묘사한 바로 이 수채화 작품입니다. 여러분도 월드미스 유니버시티를 통해서 꽃을 피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조금 이렇게 조각 내어서 이렇게 좀 표현하는 것을 조금 좋아하고요. 형태를 단순하거나 분할하는 것도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 뒤에 보면 이거는 제 자화상인데요. 이 자화상 역시 이렇게 형태를 분할하고 그리고 대조적인 좀 색깔을 표현해서 강렬하고 좀 초현실적인 표현을 하고자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용접으로 만들었는데 철, 주 재료는 철이고요. 철로 조금 가볍고 경쾌한 느낌을 내고 싶어서 철판보다는 이렇게 철봉을 사용해서 이렇게 만들었고요. 다이내믹한 에너지의 그 속도와 전체된 속도, 시간의 가치를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멋진 무대였습니다. 네, 의상도 너무 아름다웠고요. 아, 우리 월드 미스 유니버시티의 아주 자, 월빈 여러분들도 다 함께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 중에 시원한 바람
자, 다시 한 번요. 그래서 모자 착용하세요. 네, 모자 착용하세요. 이건 우리 월드비 실버의 슬로건이 비정치 비종교. 우리가 그런데 여기 이제 교회 여기 온 거는 우리가 이제 봉사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해주신 뭐냐 우리 한국 목사님들 또 성교사분들이 오셔갖고 우리나라도 옛날에 못 살았을 때 와갖고 캄보디아인들한테 나눔의 봉사를 하면서 대한민국이 갖고 있었던 그 느낌, 그 바닷가에서 이제는 원조를 해주는 나라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역할을 갖다가 우리 성교사님들이 먼저 하시는 거예요. 이제 여기 이 신부님들도 하시고 스님들도 하세요. 스님들도 하시는데 오늘 여기 온 거는 예, 스케줄을 맞춰갖고 여러분들한테 가장 솔직히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 파이널이 있는 거니까 너무 그냥 힘들지 않게 했습니다. 성이 열거나 마이바 주고
아니 눈물 글쓴 건인데 왜 그래요? 봤던 아이들이 자기가 받은 빵도 부모님 드리려고 안 먹고 놔두더라고요. 근데 그 빵도 사진품하고 골고루 챙겨가지고 가는 모습 보니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아서. 오늘 의료봉사 활동 하셨어요? 어떤 활동 하셨어요? 아이들한테 율동하고 노래도 가르쳐주고 한글말도 가르쳐주고 사진도 같이 찍고 그랬습니다. 한 시간밖에 안 있었는데 너무 짧지 않아요? 네, 너무 짧아서 아쉽습니다. 네. 더 있으면 아이들한테 좀 더 많은 사랑하고 같이 행복을 느낄 수 있게 해줄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아이들만 놔두고 가야 되는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간단한 소감 정도 짧게. 처음에는 그냥 왔는데 그냥 아이들이랑 놀려고 왔는데 막상 아이들이 밥도 안 먹고 그걸 다 챙겨놓는 모습을 보니까 그냥 마음이 너무 찡하고 내가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는지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이름 민보경 씨, 학교 어디죠? 저 서강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입니다. 민보경?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취한 거예요? 야, 이게 뭐야? 야, 이게 뭐야? 너무 두려워. 욕에서 온다. 몰라? 영 아는 게 뭐야? 그럼 이거 하자. 취한 거예요? 취한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파리는 알고 보니 가족들에게 주기 위해 간식을 남겨두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맨발로 까칠한 흙 위에 서 있었지만 누구보다 까맣고 빛나던 눈빛을 갖고 있던 파리. 저는 파리와 언젠가는 다시 만날 약속을 한 파리를 위해 그리고 파리처럼 이 세계의 너의 꿈을 세상을 따뜻하게 디자인하는 아나운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과 열정, 희망이 담긴 말을 세상에 전파하는 아나운서가 되어서 사랑을 실천하고 싶습니다. 월드미스 유니버시티가 되어서 작지만 위대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건강한 여성이 되겠습니다. 저의 작은 노력과 열정에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마음 있는 그대로 10년 동안, 100년 동안, 오랫동안 진정한 동안 정수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합니다. 69번 김소희 후보자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름다움과 지성, 평화의 가치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World Miss University believes in the power of beauty, peace, and intelligence. Je suis heureux que vous m'ayez réalisé ma conviction profonde et elle fait aussi le passage pour aller au monde. Sila katora idéal mir adnavo, 从世界大学小姐开始, 세상을 하나로 만드는 힘, 월드미스 유니버시티 김혜원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71번 정승원입니다. 저는 새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치는 머리에 흰 새치가 아니라 세 가지의 치를 의미합니다. 첫째, 재치입니다. 소방망대청 YTN 사이언스에서 온라인 기자로 활동하면서 평화와 환경의 중요성을 느꼈습니다. 저의 꿈은 방송인입니다. 말의 영향력을 가지고 사회적 약자를 위해 힘쓰는 방송인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가치와 바람을 세계 평화를 위해 월드미스 유니버시티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73번 동덕여자대학교 김수현입니다. 이번 캄보디아 봉사활동에서 한 여자아이를 만났는데요. 그 동생이 다칠세라 뒤에서 묵묵하게 지켜주던 오빠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물질적인 풍요로움보다도 가족의 사랑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느끼는 계기가 됐는데요. 또한 지구촌 전대뜨기 캠페인의 기획자로서 환경운동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뉴턴은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스스로가 거인이 되어 어떻게 예비심사 잘 봤어요? 지금 어디까지 한 거죠? 네? 예비심사 어디까지 한 거죠? 아, 예비심사 1분 자기소개까지 했고요. 그래도 옛날 예비심사 때보다는 노하우가 생겨서인지 덜 떨렸고 더 실력 발휘를 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아, 옛날 예비심사라뇨? 본선 예비심사 말고요. 본선을 진출하기 위해 시험 본 예비심사. 아, 지금 이제 드레스의 심사 남았는데 어때요? 제가 특이하게 저는 한복 드레스예요. 그래서 저의 꿈이 우리나라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거여서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 한복도 서양 드레스 못지않게 이쁘다는 걸 알리고 싶네요. 어떻게 결과 어떻게 잘 될 것 같아요? 어때요? 결과는 아무도 모를 것 같고요. 그냥 최선을 다하는 게 가장 정답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함이? 성함은 저 37번 하희랑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기분이 어때요? 솔직하게요? 너무 힘들어서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학사복 심사 어땠어요? 정신없이 끝나서 잘 모르겠는데 열심히 하고 왔어요. 떨리지 않았어요? 나와서 떨렸는데 그래도 떨리진 않고. 드레스 어때요? 드레스요? 드레스는 예쁜데 제가 소화를 못해서 좋아요. 어떨 것 같아요? 이번 대회요? 네. 남은 기간 동안 제가 무사히 마치는 걸로 그리고 다른 경험들 해서 많은 것들 느낀 것을 통해 보여드릴게요. 다른 하고 싶은 말은 없어요? 다른 하고 싶은 말은 엄마 아빠 보고 싶어요. 월드 미스 유니버스 화이팅! 성함하고 성함이? 이지민이요. 이지민 몇 번? 52번이요. 아, 감사합니다. 이게 인터뷰. 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윤아요. 35번 이윤아입니다. 어땠어요? 그간이요? 힘들기도 하고 캄보디아에서 아팠던 친구들도 조금 있긴 했는데 그래도 귀국하고 이렇게 다 건강해지고 많은 추억 만들어서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땠어요? 그 대회 기간 동안에 느낌 좀. 힘들기도 힘들었는데 잠을 제대로 많이 못 잤어요. 그 점이 가장 힘들었고 좋았던 점은 좋은 스태프들하고 좋은 친구들 만나게 돼서 그 점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뭐 어떤 각오랄까 어떻게? 미녀의 섹시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거기까지 체력 관리 열심히 하고 친구들 서로서로 좋아가면서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누가 수상을 하게 될지 그런 건 잘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누가 받아도 정말 저희 77명 모두 다 열심히 했기 때문에 기분이 좋습니다. 기분이 좋을 겁니다. 예, 수상하게 된다면? 수상하게 된다면 솔직히 안 좋을 리 없겠죠? 굉장히 기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인터뷰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승연입니다. 결혼해야죠. 네. 어때요 지금 기분이? 지금 떨리고요. 근데 기대도 되고 기분 좋은 것 같아요. 학사복 심사 어땠어요? 학사복 심사 심사위원분들이 옆에 계시다 보니까 좀 떨렸는데 그래도 자신감 있게 하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지금 대회가 3분의 2쯤 지났나요? 네네네. 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어떤? 아무래도 캄보디아에 갔던 게 가장 기억에 남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에서 그래도 기억에 더 남는 장면이나 어떤 말은? 아, 캄보디아에서 이제 아이들에게 그 교육 공사를 하러 갔을 때 아이들의 그 초롱초롱한 눈망울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떤 결과, 좋은 결과 있어야 될 텐데 네. 뭐 어떠세요 지금? 지금 결과는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그냥 지금 상황을 즐기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아, 네. 지금 이제 드레스 심사 기다리고 있는데요. 네. 이제 학사복 심사 끝나고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때요? 뭐 기분이? 아까는 좀 안 떨렸는데 지금은 조금 떨리는 것 같아요. 네. 즉석 질문도 있다고 하니까 네, 조금 떨리네요. 준비 많이 하셨어요? 예상 질문 몇 개 뽑아놓긴 했는데 거기서 꼭 걸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아무래도 다들 캄보디아 쪽이 제일 기억에 남다 그러는데요. 네. 특히 본인이 좀 캄보디아에서 좀 느낀 점을 좀 말씀해 주세요. 이제 캄보디아를 갔을 때 느꼈던 거는 아무래도 아이들이 그 나라의 희망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한국에서 제가 장기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향을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만일 여기 좀 이렇게 아주 상위 입상을 할까 하는 그런 기대도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또 그런 데 대해서 어떤 생각? 상위 입상이요?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네, 조금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뭐 하고 싶은 말은 없나요? 그냥. 이번 월드미스 유니버시티 활동하면서 앞으로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고 너무 감사합니다. 가장 어떤 좋았던 점일까 좋았던 점 한 가지 하고 조금 그래도 아쉬운 점 있다면 하고. 좋았던 점이요? 이렇게 다 같이 같은 뜻을 가지고 모인 여대생들이 모여서. 이렇게 한 마음 한 뜻으로 세계 평화를 위해서 뭔가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게 상당히 뜻깊었던 것 같고요. 조금 아쉬웠던 점은 아무래도 여자들이다 보니까 네, 체력적으로 네, 합숙하는 게 조금 힘든 점이 있었는데 그래도 다 돌이켜보면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이름하고 번호. 네, 저는 참가번호 12번 김다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가번호 37번입니다. 월드미스 유니버시티 후보자로서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네,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다 다른데요. 자기의 달란트를 최대한 활용해서 공사에 이용할 수 있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점은 밥이 맛있어서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가번호 55번, 6번 뽑았습니다. 환경오염의 심각성에 대표될 수 있는 사회적 움직임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69번 후보자께서는 무대 중앙으로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번호 69번입니다. 환경 오염의 심각성에 대표될 수 있는 사회적 움직임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환경 오염과 관련해서는 물 부족이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물 부족이 심각한 건 우리가 그동안 너무 많은 것을 편하게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부터는 이 자연을 아끼고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1번 참가번호 70번입니다. 월드미스 유니버시티 한국 대표가 된다면 네, 제가 앞서 스피치 때도 말씀드린 바 있듯이 지성과 아름다움과 평화 정신을 갖춘 한국 대표로서 세계의 한국의 아름다움과 월드 미스 유니버시티의 목적을 널리 알리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가번호 71번 8번입니다. 월드 미스 유니버시티의 취지와 목적은 무엇인가? 월드미스 유니버시티는 세계 대학생 평화봉사 사절단으로서 세계 평화와 기아 환경을 위해 활동하고 사랑과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참가번호 72번 3번입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네. 저는 여성으로서 여성을 돕는 것이 세계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문화 가정의 여성, 그리고 빈곤과 학대, 가난에 노출되어 있는 여성들에게 제 특유의 섬세함으로 평화 봉사를 한다면 세계평화에 작게나마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환도 없잖아.
유니버시티의 목적과 취지는 무엇인가? 월드미스 유니버시티의 목적은 전 세계 여대생들과 함께 세계 평화를 위해 노력하자입니다. 그래서 세계 평화 유엔의 날을 기념하여 미국 영어와 스페인어를 사용해 한국 문화를 널리 알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번을 뽑은 14번 이윤진입니다. 합숙하면서 느낀 점들은 무엇인가? 합숙하면서 느낀 점들은 일단 캄보디아에 가는 게 제일 기억에 남는데요. 봉사활동을 하면서 2시간 남짓의 짧은 봉사활동이었지만 그 아이들의 눈빛을 보면서 작은 변화에도 그 아이들이 행복해진다고 생각하였습니다. 10번을 뽑은 17번 김소연입니다.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네, 현재 전 세계가 지구 온난화 문제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 나라들이 탄소 배출권이와 같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각 나라들이 사실 제대로 실천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가 모든 나라들이 더 실천을 잘할 수 있도록 같이 함께하는 자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곳에 힘드시고 지치신 분들이 계시다면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